예상 시간은요? 예상 시간 20분? 아, 잡아야 새우도 다져야 되고 네. 기름도 올라야 되고 네. 자 누르고 동시에 시작해 주십시오. 야! 야! 자 식빵 하나! 네 끝났습니다. 식빵 하나! 네 끝났습니다. 네, 새우는 유명하죠. 야! 재료 고르기 최단 신기록에 아 지금 성공하셨어요. 1초, 1초. 7초! 1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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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식빵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궁금하고요. 식빵은 그냥 껍질 떼어내고 4등분으로 네. 자릅니다. 이게 원래는 이 빵을 냉동으로 해서 썰어요. 아~ 냉동으로 하면 딱딱해서 썰기 좋은데. 씻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씻어서 다져야 돼요. 우와, 새우! 나옵니다. 나옵니다. 새우 요놈 새끼. 맴매. 야, 그냥 순식간에 되네. 맴매. 어, 새우살이 여기까지 날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와. 어, 상큼해. 어떻게 오늘도 휘파람이 불어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해볼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불러주시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휘파람으로. 오케이. 자, 시작! 와! 명탄이시네요. 휘파람에 달인이 있어요, 휘파람에. 여기서 이 새우를 한결 부드럽게 하려면 식용유나 올리브유. 올리브유나 버터 같은 걸 녹여서 넣으면 여기에 응고가 더 잘 돼요. 아, 버터 먹으면 맛있어. 버터 좋겠다. 버터도. 이걸 이제 어, 나온다, 나온다. 네, 이렇게. 손으로 완자 뽑기. 아, 손으로 완자 뽑기. 네. 지금 시간은 10분 지났거든요, 셰프님. 지금 예상하신 시간과 맞나요? 아, 시간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간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이제 적응하신 거죠, 이제. 네. 적응하셨어요. 여기서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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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멘모션은 가장 실패하는 원인이 기름이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최고 60도 이상 올라가면 실패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하 고온에서 어? 잘못해서 뜨고 그리고 열을 내리려고 그러면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어? 바로 넣으시네요? 되게 이게 온도가 높은 건 아니고요 지금요? 온도가 지금 좀 높았어요. 빨리 많은 양을 집어넣고 온도를 식혀야 돼. 혹시 이것도 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튀기고 뺐다가 다시 튀기고 아 이거는 그러면 안 돼. 어. 이건 계속 여기에서 튀겨줘야 돼. 오. 어, 그래, 이제 냄새가 나오네요. 새우 튀기면서 온다 온다 온다. 색깔 너무 예쁜데. 어, 진짜 가게에서 나오는 그 색깔이거든요. 하, 지금 아무도 시간 가는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다 약간 멤버십이 지금 다 뺏었어요. 아 너무 먹고 싶다. 지금 13분이 났습니다. 소스에 찍어 먹게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 아 소스. 어차피 아, 원래 멤버십은 그냥 먹었었는데 우리가. 소스는 어떤 소스 만드시는 건가요? 아 케첩 소스인데 약간 칠리 맛 나게. 케첩, 마늘, 설탕, 식초, 굴소스 조금. 칠리 소스인가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근데 맛있어요. 아... 그냥 케첩 먹는 것보다 훨씬 재밌네요. 완성됐습니다. 최고 행복입니다 지금. 와, 이거 이 빵의 바삭함, 근데 안에 있는 이 생얼이 탱글탱글한데 이렇게 아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네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짜릿함을. 처음 콕 되는데 물이 쫙 나오면서 정말 맛있네요. 아 지금 새우 완자를 크게 해놓어서 바삭한 거 안에다가 채워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씹는 느낌이 랍스타를 먹는 느낌. 그래. 아, 이 식감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약간 그냥 먹으면 조금 느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만드신 이 마늘 케첩 소스요? 같이 먹으니까 한 번은 그냥 먹고 한 번은 찍어 먹고. 네. 아, 그렇게 먹고. 돼요. 그렇게 돼요.